키즈카페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며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키즈카페는 계속 늘어나는데 안전관리는 허술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 위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요원이 여자아이를 1m가량 들어올립니다. 한 번 더 아이를 들어올렸다 떨어뜨리고 아이는 팔을 움켜쥔 채 빠져나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는 왼팔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 시스템을 보고 다리 힘이 빠질 정도로다가 빨리 집어 던져버려요. 애가 처음 못 했나더라고요. 속이 너무 쎘는지. 카페 측은 안전요원이 아이와 놀아주다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아이하고 이제 놀아주는 과정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된 거고요. 아픈 마음 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안전요원은 지난 토요일 1시간여의 자체 교육을 받은 뒤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청주시는 뒤늦게 해당 키즈카페가 관광진흥법상 무신고업체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검사 대상인 기구라고 하면 기타 유언시설업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는 따로 신고사항은 없고 이제 폐쇄조치나 이제 벌금하고 고발조치 대상. 경찰은 조만간 안전요원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키즈카페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아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